안녕하세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아침 7시 12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 일찍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밴드에 오늘 대응할 이 종목들과 또 뉴욕 증시, 지난밤에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올려놨는데요. KHETS 이 종목. 여기 보이는 것 같이요. KHETS는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토목, 건축, 8104, 이러한 공사를 하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국가와 관련된 이 재개발, 재건축, SOC, 뭐 이런 수혜주입니다. 또전 대전지검 수사팀, 이 팀장이 여기에 감사로 있습니다. KHENT 감사로 있는데요. KHENT 종가매매 1유형으로 해가지고 이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윤석열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힘에 입당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약간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할지, 아무튼 이준석 체제, 어제부터 지금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관련된 이 선거가 시작됐는데요. 4일에 걸쳐서 목요일까지 선거가 진행되고 6월 11일 금요일 날 전당대회에서 발표가 됩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지금 포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또 의원들하고 접촉이 있었던 이런 윤 총장의 행보가 6월 11일 이후에나 돼서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윤석열 수혜주로 KHENT입니다. 어제도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고요. 우리가 1시 반쯤에 KHENT를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KHENT 일봉입니다. 어제 좋은 조정이 있었고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1시 반쯤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종가매매 1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KHENT 종가매매 2유형으로 대응할 만한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뉴욕 증시 상황.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4대 지수가 다 혼조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뉴욕 증시 긴축우려 완화 속에서 고점 부담 때문에 혼조세를 보인 건데요. 어제 또 바이오젠 주가 이 폭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FDA에서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련된 신약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바이오젠 폭등, 엄청난 이 폭등인데요. 우리나라도 또 이러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후속 임상 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갖고 있는데 이 FDA 승인, 조건부 승인인데요. 가속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효능을 재평가하는 이러한 FDA의 시판 후 임상 시험 통해서 약물 효능을 재평가하는 이러한 FDA의 승인 때문에 또 폭증을 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요. 5월 달에 고용 지표 그렇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덕분에 긴축 우려, 테이퍼링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완화된 속에서 고점 부담으로 이와 같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 역시 오늘 큰 변동보다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박스권 안에 갇히는 이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제유가 장중에 70달러를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69달러 23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에
이 가격을 말씀드릴 때 6등을 기억하시라 그랬거든요. 6등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항상 그 국제유가의 WTI의 이러한 그 흐름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70달러를 이렇게 찍은 거는요, 2년 6개월, 2년 반 만에 있었던 일이고요. 장중에 70달러를 한번 뚫었는데 제가 8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80달러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이번 6월 11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죠. 유럽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거의 뭐 4년 만에 열린다면은 4년 만에 열리는 거고 현실적으로 3자회담, 정상회담 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G7은 7개 국가가 만나는 건데요. 여기에 4개국을 지금 더 초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G7이 아니고요. D10입니다. D는 데모크라시고요. 이러한 그 4에 지금 우리나라,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있는데요. 이러한 정상도 G7에 지금 초청을 해서 D10으로 G7이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귀추가 주목되고요. 6월 11일부터의 G7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배제하는 이러한 그 발표가 있다 그러면 미중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이런 희토류 관련주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갈수 있는 이러한 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500명 전후로 될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700명을 넘었던 코로나 확진자 백신을 어제 하루 최대 접종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접종률이 지금 16%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6월 말까지 1,400만 명 접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로나 감염 바로 백신 맞는다 그래가지고요. 확진자가 확 줄어들진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가시적으로는 7월 말쯤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해운 운임, 해상 운임이 급상승을 했는데요. 이제는 항공 운임까지 역대 최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작년부터 화물 운송에 대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 100% 가동하고 여객기까지도 화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이 뭐한100% 이상, 아시아나항공은 거의 90% 이상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운임은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 날씨가 창문을 열고 보니까요, 흐리고 뭔가 비가 내릴 것 같은 이러한 그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흐리고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이 날씨가 여름 날씨에서 살짝 시원한 감이 있는 이런 그 하루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 밴드에도 올려놨었는데요. 정용진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올려놨어요. 보시면은 홍정욱도 보이고요. 또 정용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여드리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입니다. 이 사람이죠. 그리고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 우리가 지금 신원을 가져가서 그래요. 그리고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신원의 마크M 후드티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신원은 지금 의류 관련주인데요. 보여드리는 것 같이 신원. 개성공단, 패션, 그리고 홍정욱도 분류돼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정용진 컬렉션, 총수 마케팅, 거의 완전히 지금 정용진이 핫합니다. 같이 이렇게 신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도 그렇고 지금 일주일째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은
3층 지금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3층 저항대가 2,140원입니다. 어제 종가 2,000원인데요. 2,140원까지만 가도 한 6%대 상승입니다. 아주 그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영진과 관련해가지고 정영진 진 이런 것들이 스타일 컬렉션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정영 부회장 또 이베이 인수와 함께 롯데 신동빈 회장하고 지금 격돌을 보이고 있는데 신세계와 롯데 여기서 지금 유통업계의 1위 수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영진이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청바지, 후드티,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캐주얼 아이템 위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야구단도 그렇고 아무튼 그 MZ세대의 친근한 이미지를 노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고요. 아무튼 패션 피플로 통하는 정용진 부회장 SNS 상에 이런 신혼의 후드티 마크엠 후드티를 입고 나타나가지고요. 바로 신혼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좋은 흐름으로요. 이 신혼 홀딩에서 가져가고 있지만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투텍 이 모더나와 관련해가지고 요번 9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이 로버트 랭거 교수 또 박사 전부 모더나 창립자들 모여가지고 바이오 회의를 합니다. 이러한 그 관련해가지고도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저점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고 요 2층 저항대까지의 남은 이 공간을 수익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지금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7월부터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임상 3상이 시작될 거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산, 아무튼 이 국산 백신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 지난 금요일 날도 그렇고 원자력 관련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자력, 원전 관련주, 한미 원전 수출 협력 기대감 때문에 이런 그 흐름들이 있는데요. 지금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자력 발전 본입찰 한수원하고 독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명전기가 2016년에 180억 정도 전동기 제어판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내년 10월까지 계약 기간이 가져가고 있어서 이 광명전기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과 관련돼가지고 BHI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일진파워텍, 광명전기, 한전산업, 한국전력, BHI, 우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지금 강세입니다. 이 원전과 관련된 이런 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라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차트상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승민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서 박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우파 쪽에서는 이준석의 아주 그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을 당대표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TK 지역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을 탈피하고자 해가지고요. 지금 그 이준석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유승민이 관련주들, 대신정보통신, 3.1기업공사 뭐 이런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지만요. 나경원이 우세하다는 지금 또 어제 25%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굉장히 3배 이상 지지율 적합도에서 올라간 거로 보였는데 어제 또 발표에는 나경원이 거의 뭐 80%, 이준석이 10%에 불과한 이러한 그 발표도 제가 본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는 이준석을 밀고 있지만은 40대 이상에서는 이준석의 이런 아직 그 여물지 않은 이렇게 그 익지 않은 이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는 이러한 그 지지자들 굉장히 빠르게 탈퇴하는 이러한 그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서 러시아 백신입니다. 이화전기 우리 제자분들 중에 몇 분이 이화전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 이화전기가 이 3층에 바로 저항대를 뚫지 못했습니다. 3층이 2575원이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3층에 2575원, 어제 종가가 2575원. 아주 뭐 공교롭게 이화전기가 똑같은데요. 오늘 살짝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주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WHO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앞두고 지금 현재 EMA 공동조사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제 승인을 완전히 앞두고 있는데요. 더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가 mRNA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연제약 이 mRNA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백신과 관련된 mRNA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이 반도체 조금 헤매고 있지만요. 슈퍼 사이클 안에 들어가고 D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회복을 하고요. 또 이재용의 JY의 가석방 8.15 사면보다 더 빠른 이 가석방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가석방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요. 이 중소 관련주들, 소부장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흐름이고요. 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저하고 8시 47분에 카톡을 보내드릴 때 시초가 단타 매매부터 핫 이슈, 장중 단타, 그리고 종가 매매까지 성공 투자를 함께하도록 기원 드립니다. 조금 휴식하시고요. 8시 47분부터 제가 카톡으로 종목 보내드리는 그 시간부터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